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노션 활용법에 이제 질문이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페이지를 이제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다. 뭐 블로그나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공유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유를 눌러가지고 외부로 공유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노션 쪽에서는 현재 그 도메인 주소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션 SO라고 하는 이렇게 도메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웹에서 공유를 할 때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노션 사이트, 노션 사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도메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이를 왜 URL 주소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나 공유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공유를 눌러가지고 요 URL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요 URL을 그냥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학생들한테 요것을 다음에 공유할 때 얘를 주지 않고 요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홍보할 때는 이제 뭐 블로그나 그런 데다가 이제 나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링크를 와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클릭한 사용자, 그러니까 요것을 공유받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아래의 링크를 따라 또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것들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실 방문하기 싫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이트에 방문했는데 다시 또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면은 바로 그 페이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 있는 요것을 복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 도메인, 여러분들이 샀던 그런 도메인로 연결을, 포워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것을 공유를 할 때, 여러분들 홍보할 때는 좀 이렇게 구별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있는 이 링크 복사를 또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링크 복사를 하시고 난 뒤에 한번 요 주소를 복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또 노션, 이것도 노션.so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을 사용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요 도메인을 주소를 사용해라. 그러면은 한 번에 요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링크를 할 때도 한 번에 요쪽 페이지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